여기 지수가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동안 어떤 변화를 가지겠죠. 그 변화를 가지고 지수 함수 전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sin x랑 cosine x랑 얘 합성 안 하고 그림 그리면, 자, sin x는 0에서 파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사인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는 여기고 0이고 1이면 여기 지날 테고,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지날 테고, 0이고 마이너스 여기 지날 테고, 0이고 1이니까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루트 2분의 1두개 더하니까 루트 2가 되고, 요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요렇게 되고 쭉. 그래서 주황색이 현재 이 sin x 더하기 cosine x 그래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은 플러스 루트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이고 이런 상황으로 왔다리 갔다리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동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에다가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겠죠? 자, y는 e의 x는 얘는 증가함수잖아. 큰거 들어가면 커지는 거고, 작은 거 들어가면 작아지는 거고, 맞죠? 맞잖아. 그러면 이 sin x, cosine x를 잠시 뭐 t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t처럼. 그래서 이 증가함수인데 우리가 y는 e의 t다라고 한 다음에 t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렇게 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t가 변하게 되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변할까? 지수 함수로 그냥 t로 x로 한 번에 합시다. t 갔다가 또두개 하면, 자, 얘가 증가함수니까 e의 sin x에, 자, 여기 x가 변하면 값이 이렇게 변했죠. 자, 여기서부터 x를 2파이까지 한 변화를 시켜보자고. x 얘는 여기, 자, x가 시작해서 0 하면 함수값 얼마입니까? x가 0 하면 1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되잖아. 맞나요? 여기다가 이에 t 써볼게요. t가 1인 거잖아. 얘가 t. 그러면 시작 0 하게 되면 얘는 2가 될 겁니다. 이미 한이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 4분의 파이 되면 루트 2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면 2의 루트 2승이니까 좀더 올라가겠네. 2의 루트 2승.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되면 2분의 파이 함수값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t에 1 대입하면 다시 2분의 파이에서는 여기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점 한번 찾아볼까? 파이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파이에서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지. 얘가 음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고. 좀 작아지지만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겠죠. 그럼 중간에서 요렇게 되다가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를 대입했을 때랑 2분의 3파이 대입했을 때랑 t 값이 같죠? 그러면 파이랑 여기 2분의 3파이랑 둘은 함수값이 같을 것 같아.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떻게? 좀더 작아지니까 얘는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함수값이 뭐가 되느냐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형태. 맞습니까? 그 다음에 2파이 대입하면 여기 t값이 얼마?
여기 있잖아. 여기. 1이죠. 그럼 얘가 다시 2로 2파이에서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함수가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미분 안 하고 일단 그림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맞죠? 지금 이 그린 게 뭐냐 그러면 얘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K랑 Y가 K일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더라면 모든 실수 K 범위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K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뭐가 되겠다? 교점이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괜찮잖아. 여기는 두개 되죠. 그 다음에 딱안 되는 게 여기에서 베타가 무슨 소리 할것 같아? 베타가 어딥니까? E가 될 때. 여기 되면 뭐가 되겠다? 세 개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 요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더 내리간 거. 그래서 여기의 함수 값은 e의 마이너스의 루트 2. e의 플러스 루트 2. 그럼 답 찾아보면 알파가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서 감마까지가 여기고. 그럼 알파는 여기. 부등호로 바로 적읍시다. 알파는 2의 마이너스의 루트 2에서 K가 베타 2까지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K는 루트 2까지.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서, 얘 둘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1이고, 얘만 남으니까 2가 되겠다.